이거랑 같이 입을 거. 여기가 아우터. 요거는 막스마라. 아 진짜요? 네. 리얼 막스마라. 비싼 거 안 돼요 저. 비싼 거 안 돼요? 네. 왜 안 돼요? 별 제작비 없어요. 네. 피디님이 지금 계속. 피디님 투자를 해요 투자를.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공주 이타예요. 오늘 이곳 어떤 곳인지 아세요? 저 여기 처음 와봤어요. 저희 한국에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가 모여 있는 사당 같은 곳이에요. 종묘라고. 아, 종묘. 한번 시민들한테 정보를 한번 얻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도전할게요.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먹을거리 막 그런 거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근처는 그 광장시장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어, 광장시장? 오. 거기 저도 외국인 친구들 오면 항상 데려가고 하는데 거기 되게 맛있는 거 많아요. 감사합니다. Excuse me. Hi. I want to ask you guys about like lunch recommendations or something that you like while you're in Korea. Lunch recommendation? We tried the Korean barbecue. A Korean barbecue. Yes, for today the what we tried till now. Yeah, Korean chicken as well. Oh, fried chicken. Korean chicken. Yes, yeah. My favorite. Yes. All right. Thank you so much, guys. Yeah, no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Bye. 아까 광장시장 얘기도 나왔는데 저도 광장시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 추천도 그리고 아까 시민 인터뷰 때 추천했던 그 광장시장 갈까요? 광장시장 왔는데요. 역시 여기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을 거예요. 여기 막 침구류도 있고 옷도 있고 옷이 독특해요. 이런 거도 약간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뭔지 알죠? 뭔지 알죠? 귀여워, 귀여워. 오늘이랑 약간 잘 어울리지 않나요? 오늘 패션이랑? 보라보라 핑크 핑크. 이거 봐요. 한복인데? 웨인 커버래요. 뭐지? 너무 귀여운데? 어? 이렇게? 신기하다. 어? 이거 있어요. 비싼 거. 근데 이거 똑같은 유형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오, 이거 인도네시아에서 그 집에서 항상 가정 필수템이에요. 한국에서 약간 김치 먹잖아요. 항상 빠질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산발. 빠질 수 없어요. 무거운 거 똑같아요. 찐! 여기서도 이런 거 볼 수 있는 게 신기하네요. 오! 진짜 지금 맛있는 냄새가 아주 쑥쑥 들어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빈대떡이 바로 앞에 있어요. 저기 맛있어 보이는 게 있거든요. 제가 한번 앉아서 먹을까요? 만두도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잡채 하나랑 떡볶이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떡볶이가 인기가 엄청 많거든요. 여기 떡이 엄청 두꺼워요. 역시 이 맛.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여기 그 야채도 들어가 있으니까 건강하죠? 건강식이라고 쳐요? 맛있으니까. 아, 맛있으면 0 칼로리예요, 그래.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약간 생긴 음식은 있는데, 비싸게 생긴 음식. 근데 막상 먹어보니까 이런 맛이 아니에요. 꼭 와서 먹어야 돼요. 한국에 오면 꼭 떡볶이 드시고, 그리고 잡채도, 제 오늘의 추천은 잡채예요. 이젠 배 좀 찼으니까 우리 약간 디저트도 땡기고 그러니까 좀 돌아볼까요? 쭉 가면은 근데 먹거리가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어? 공장 맛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이런 것도 약간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약간 입맛? 술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전통 과자예요? 네, 맞아요. 다 전통 과자라서 이런 게 꼭 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거 있어요, 혹시? 네? 이거. 그럼 이렇게 하나 네. 주세요. 이거는 선물. 어? 하트예요, 하트. 너무 예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야 여기 쿵쿵이 모양 과자도 받았어요. 쿵쿵아 보고 있어? 심심이 아주 그냥 어? 심쿵하겠어. 그럼 이거 심심이 꺼봐. 어 과일이다 과일. 과일이 흰색이요. 딸기가 흰색이요. 대박. 흰색 딸기 어떤 맛이에요? 복숭아 맛하고 딸기 맛하고 중간 맛. 아, 복숭아하고 딸기의 중간? 먹어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 여기서 바로 먹을게요. 잘라주시니까 먹기 아주 편해요. 너무 맛있네요. 진짜 진심으로 너무 맛있어요. 먹자마자 심쿵했어요, 정말. 아~ 식혜, 어디 쓰려나?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 보인다, 식혜 보인다. 어? 아이! 몰래 인터뷰 시켰는가? 어, 몰래. 그sini untuk ngapain? Aku jalan-jalan sama keluarga. Oh, sama keluarga. Rekomendasi kuliner buat teman-teman kayak kalau foreigner kesini gitu, rekomendasi kuliner apa kira-kira? Foreigner yang pasti harus ke Gwangjang Market sih. Gwangjang Market. Iya, oke. Okay. Ini lagi beli hotdog tapi nih. Adik aku ngantri di Kwabegi, mama aku ngantri di Bungopang. Jadi kita efektivitas. Ini barusan ngantri di sini apa? Kelewatan? Enggak apa-apa sih. Singkat juga sih nyantai aja. Oke. Alright. Thank you, okay, thank you.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호떡도 추천 받았거든요. 호떡도 사 먹을까요? 이거 바로 옆에도 식혜 있어가지고 딱 거기서 사면 될 것 같아. 호떡도 제가 한국에서 먹은 것 중에 약간 설레게 하는 음식 하나거든요. 계속 만들고 있어서 다 약간 뜨끈뜨끈하고 fresh하고 밖에 바삭하고 안에 샤르르. 감사합니다. 이제 식혜까지. 안녕하세요. 저 식혜 한 잔만이요. 감사합니다. 호떡도 추천 받았고 식혜는 제가 먹고 싶었던 거고 기타에 좋아하는 조합. 자, 완벽한 점심 코스 아니에요? 디저트까지. 아, 뜨거워. 근데 방금 만들어서 엄청 뜨거워요. 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지금 영하 10도거든요. 한국이 춥네요. 아 지금 너무 추워서 옷 진짜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가면 이게 빈티지 샵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 봅시다. 여기는 처음 가봤어요. 뭐야? 지금 충격 받았어요. 패셔너블한 거 진짜 많은데? 진짜 코트도 있고, 뭐 니트도 있고, 오, 캐시미어. 다 있는데요? 패딩도 있어요, 패딩. 오, 약간 이런 따뜻한 옷들이 많네요. 5만 원 내로 이 추위에서 이길 수 있는 패션 한번 만들었어요. 진짜요? 이게 가능한가? 일단은 저도 여기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대도 얼마인지 저도 몰라요. 한번 도전할게요. 일단은 따뜻해 보이는 거. 따뜻해 보이는 거는 이거 이쁜데? 이쁘지 않아요? 이쁘지 않아요? 오, 이쁘다. 이거 진짜 이쁘다. 사장님, 네. 이거 얼마예요? 2만 원. 2만 원이요? 그럼 가격 조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만 5천 원? 만 5천 원, no! 만 7천 원. 다른 것까지 사면요? 네. 같이 사면은 어떤 걸 사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인도네시아 여왕? 네, 인도네시아 공주예요. 공주의 프린스? 프린세스. 오케이. Let's go. 오, 이것도 이쁜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좋은 게. 좋아, 프린세스니까 싸게 주지. 오, 너무 좋은데요? 아우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아우터? 네, 아우터. 어떤 아우터? 이거랑 같이 입을 거. 여기다 아우터. 요거는 막스마라. 아, 진짜요? 네. 리얼 막스마라. 비싼 거 안 돼요, 저. 비싼 거 안 돼요? 네. 왜 안 돼요? 별 제작비 없어요. 네. 피디님이 지금 계속. 피디님, 투자를 해요, 투자를. 아우, 너무 이쁜데? 와! 찰떡. 찰떡. 피디는 찰떡이에요. 이렇게 근데 얼마예요? 8만 원. 아우. 할만한 베리칩. 아, 안 돼요. 싼 거 필요해요, 저. 싼 거 필요해요. 싼 거. 야, 컴다가송이요? 컴다가송. 이것도 비쌌네요. 아, 이 사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요. 아, 이것도 괜찮은데요? 이것도 괜찮아요. 베리칩. 아유, 베리칩 얼마인데요, 칩이? 3만 원. 두 개 하면 4만 5천 원. 오! 베리굿. 오, 베리굿인데요? 이거 따뜻해요? 따뜻해요. 어, 따뜻해요. 따뜻해요. 어,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아, 그럼. 코티가 좋아. 아우, 너무 이뻐요. 공주는 역시 막걸쳐도 이쁘네. 아. 차르르. 어때요? 사장님이 골라주신 이 패션을 입어봤는데요. 그러면 아까 4만 5천 원 두 개에서 1만 5천 원, 3만 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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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5만 원. 5만 5천 원인데 5만 원. 이거까지. 1만 원인데 5천 원. 5천 원, 오늘 기프팅 5천 원. 대박. Very, 제가 very happy예요. Okay, thank you. Thank you. 아, 공주님 이렇게 인사나? 네, 이렇게요. 네. Thank you. 그러면 저 성공하나요? 네, 성공. 성공했습니다. 완벽하게 패션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5만 원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쁘게 입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나도 이렇게 인사해. 자, 제가 밥도 먹었고 그리고 구경도 하고 이렇게 옷도 사고 빈티지 샵도 가고 너무너무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다음에는 어디 갈까요? 근처에 왕구거리 있어요. 왕구거리에서 우리 이제 오늘 고생한 디타를 위해서 네. 선물할 수 있는 선물 너무 좋아요. Let's go.
지금 왕구거리 왔는데 이렇게 살짝 걸어왔는데 이쁜 거, 귀여운 거 진짜 많거든요. 어, 그래서 빨리 뭐 안 살 수가 없는데. 뭐가? 이거 혹시 그 눈 내릴 때 이렇게 그 모양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모양 나와요? 대박. 근데 이렇게 많은 모양이 있는 줄 몰랐네요. 뭐야? 너무 귀엽네.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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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심심이들한테 이거 딱인데요? 심심하면 그냥 툭툭.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새끼 연필. 전 이런 거 좋아해요. 색연필 사도 돼요? 사도 돼요? 이렇게 막 사주시는 프로그램이에요, 원래? 너무 잘 해주시는데? 걱정해야 되나요, 저? 갑자기 이화에서 막, 어? 오,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이런 거, 짜잘한 거, 꾸미는 거, 막 그런 거 진짜 좋아해요. 저 바비 인형 어렸을 때 이런 거, 막 꾸미는 거 진짜 좋아해요. 패션. 저는 이런 옷보다 되게 약간 공주공주한 옷 역시 좋아해서 이런 옷을 선호해요. 안녕! 몇 살이에요? 5살. 5살이에요? 오! 오늘 여기 어떻게 왔어요? 엄마랑 언니예요? 언니랑? 아, 혹시 뭐 사고 싶어요, 여기서? 없나 봐요. 어, 귀엽다. 사고 싶은 거 없으세요? 아, 이거 약간 스티커 같은 거 있나요? 저 스티커 모아요. 그래서 스티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스티커 정도는 사주시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유튜브 너무 이쁘시네요. 어, 네. 감사합니다. 아, 전 인도네시아에서 왔거든요. 아, 인도네시아. 네, 아. 그래서 여기도 처음이에요. 아, 네. 재밌어요, 여기. 너무 아우, 이쁘시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좋은 시간 되세요. 이제 저 스티커 모았는데 아직 스티커를 못 사가지고 딴 데에서 조금 스티커 보고 싶네요. 어디 갈까? 오, 스티커다! 오, 이거 저 한국어 배웠을 때 선생님이 가끔 그 참 잘했어요 스티커 줬어요. 그거 받을 때마다 약간 기분이 아, 내가 잘했나? 오, 이거는 귀여워요 라고 써있네요. 심심이들 귀여워요. 오, 이것도 참 잘했어요. 어, 참 잘했어요. 있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스티커. 제가 자주 받았던. 이것도 살게요. 어, 안녕하세요. 어, 그림 읽기. 어? 일기장이네요.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그리고 한국어 배웠을 때 선생님이 매일매일 일기 쓰라고. 그래야 한국어 는다고. 그래서 그때는 많이 썼죠.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까지 사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왕구거리도 다 구경했고 너무너무 재밌고 귀여운 것들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살 줄도 몰랐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샀어요. 오늘 산 거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괜히 사드린 거 아닌 거. 아, 그렇죠. 아니, 제가 불안했거든요. 아까 왜 이렇게 다 사주시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까? 오늘 하루 있었던 일 그림 일기로 작성해서. 그림이요? 네. 오, 이렇게 제목부터. 제목 뭐 할까요? 제목 뭐 할까? 심심이 미와 첫 데이트. 처음으로 오늘 처음으로 하는 게 근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뭐부터 할까요? 아, 호떡을 먹었으니까 호떡 그림부터 하고요. 아까 컵에서 주셨거든요. 그리고 빈티지 쇼핑을 5만 원으로 했거든요. 정말 어렵지만 이렇게 이쁜 거 2구까지 성공했어요. 동료 왕국 거리에서 아이고 이렇게 줄게. 뭐야 얼굴이 크네. 그럼 이렇게 할게. 아 그리고 아까 스티커도 샀잖아요. 뭘 해야지? 참 잘했어요. 내가 나한테 해도 되나? 아니 오늘 나 좀 잘했다. 오늘 나 참 잘했어요. 에핀드샵 5만 원으로 하는 것도 잘했고요. 호떡 먹는 것도 잘했고요. 이거는 인터뷰하는 거 진짜 이거 저 같은 MBTI 분들한테 이거 뭐 이 고통 알 거예요. 근데 도전도 하고 그래서 지금 스티커는 4개 붙이고 있어요. 가장 기억이 남는 분은 동묘 왕국 거리에서 약간 완전 애기 근데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아까 빈티지 샵 그 사장님도 멋져요. 스티커 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멋져요. 네고도 저 네고 진짜 안 해요. 저 원래 못하는 스타일인데 그것도 참 잘했어요. 진짜 기타 참 잘했어요. 두 개 참 잘했어요. 그림 일기 끝. 심심이와 첫 데이트. 오늘 여행 코스를 짰다. 처음으로 길거리 인터뷰도 했다. 너무 떨렸지만 도전하는 재미가 있다. 광장시장에서 호떡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그리고 5만 원으로 쇼핑까지 했다. 동묘 왕국 거리에서 귀여운 것들 샀다. 오늘 하루 너무 재밌었다. 오늘 기타의 여행 코스 어땠어? 어땠어 갑자기? 아니에요. 오늘 기타의 여행 코스 어땠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